오늘은 6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밖에는 비가 옵니다. 오늘 뭐 하죠? 영수 씨 한 번만 더 쓸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6월 15일 11시 14분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비가 와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어떻게 촬영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4K 30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1080p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고 소리만 입혔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50% 느리게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뜨거워진 드론을 중간중간 선풍기로 온도를 낮추면서 촬영했습니다. 녹화를 누르고 스포트라이트 저를 피사체를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이거 한 거래? 오늘의 결론, 연기는 힘들다. 이걸로 브이로그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저도 옛날에 얘로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찍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가져오겠습니다. DJI 미니 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날까지 1일 1영상 이어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나 실험했으면 하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답변이나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하실 말 없어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냥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륙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 있는 거를 조종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기능이 있나요? 이게 홈포인트를 바꾸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륙은 안 한 상태지만 여기 점점점 있잖아요. 이 메뉴를 누르면 안전에 홈포인트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마 위치를 지정하거나 내 위치로 다시 업데이트하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조종기를 들고 있는 이 위치로 오는 거.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겁니다. 조종기 메뉴 불러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설정 불러오는 거랑 같은 거죠.
여기에서 올라오는 방법은 위에서 살짝 이렇게 내리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 한다고 이렇게 끝까지 내리면은 안 내려 어? 안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튼 스크린 녹화는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 녹화 요거 누르면은 시간이 이렇게 뜨면서 계속 녹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위치는 이렇게 좀 저는 이따가 놓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킬샷이랑 마스터샷은 GPS가 걸려야 되거든요. 지금 바깥에 난리가 났어요. 보이세요? 저기 저 못 나갑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하겠죠? 지금 3시 1분이에요. 4시에 저 퇴근인데 4시에 알바가 오면은 계산해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4시부터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찍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시 1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